안녕하세요, 서 실장님. 좋은 아침이에요. 안녕하세요, 서 실장님. 좋은 아침이에요. 굿모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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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꽃집 알바할 때 손님 오면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입니다. 인사했지? 그렇게 인사해. 이 사람은 선 실장이 아니다. 손님이다. 그렇게 생각하고. 이 사람은 선 실장이 아니다. 좋았어. 안녕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왜 저러는지. 진짜 너 많이 좋아했나 봐. 차였다고 화내는 여자가 나 얼만큼 좋아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, 사장님. 실장님은 저게 화내는 걸로 보여요? 화내는 거 아니면요? 창피해서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럼 더 싫은데.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는 사람. 완전 민폐죠. 혁이 너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뭐 지금도 다 괜찮은데 어쩔 땐 너무 차. 누나가 나 크는 걸 못 봐서 그런 거지. 나도 누나 변하는 거 못 본 것처럼. 미안해.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. 어? 누나가 대학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잖아. 결혼식 전날인가? 나 데리고 앉아 보면서 펑펑 울었잖아. 왜 하필 결혼식 전날 그 영화 봤더니 눈 퉁퉁 부었다고?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어? 아, 내가 그랬나? 기억이 잘 안 나네. 뭐라고? 나보고 지금 뭘 하라고? 저, 카페에 빵을 방장님이 좀 가져다 주실 수는 없는데. 안 돼! 싫어! 아니,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그냥. 제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못나가지고요. 서 실장님 앞에 없으면 너 바보가 되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취소해요. 진짜 취소할게요. 죄송해요.